빠방하이. 북한 가깝고도 먼 그곳, 뭐 우리와 다른 걸 넘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곳이기도 하죠. 오늘은 빠방이들도 몰랐을 신기한 북한 문화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특이한 북한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 북한 사람들에게도 여름 휴가가 있을까요? 사실 북한에서 여름 휴가는 낯선 개념입니다. 직장인은 매년 정기 휴가가 나오긴 하는데요, 눈치 보여서 쓰기 어려운 분위기라 대부분 반납한다고. 이 때문에 북한에서의 피서는 거의 당일치기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름 핫플은 어디일까요? 평양의 문수 물놀이장, 27개의 미끄럼틀을 갖춘 워터파크입니다. 여름만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데요, 서민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인 곳이죠. 당국에서 발급한 예비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표를 얻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10배, 20배 말도 안 되는 암표로 특권층과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비싼 워터파크 대신 가까운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는데요, 캠핑 필수템은 솥과 장작, 별미인 어죽을 끓여먹기 위한 준비물이죠. 다만 자가용이 없어서 무서운 솥을 지고 피서지까지 2시간 이상 행군해야 한다고. 물론 이것도 물가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북한, 멀리 여행을 가려면 보위부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그냥 이동하다가 걸리면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와우! 이쯤 되면 그냥 집에서 더위를 피하는 게 상책. 집은 또 얼마나 덥게요. 에어컨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되고요. 선풍기가 있다 해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그래도 나름의 피서법이 있다고 합니다. 땅굴과 지하철. 특히 평양 지하철은 서민들에게 지하공전으로 불린다고 하죠. 여름 별식으로는 장마당에서 사먹는 냉면이나 카카오, 에스키모로 불리는 아이스바, 딸기와 얼음을 갈아 만든 딸기 얼음물도 인기라고 하네요. 북한에서 여름 나기 역시 쉽지 않네요. 북한에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No. 북한은 직업 선택의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희망보다 국가의 배치에 따라야 하는데요, 능력보단 토대와 같은 정치성이 우선 고려되죠. 이직도 자유롭지 않아서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꿈꾸는 건 자유. 선망받는 직업들이 많죠. 과거엔 국가기관 간부를 최고로 쳤지만요, 연이은 숙청과 불안한 정치적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는 추세입니다. 명예도 좋지만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장땡이라고. 대표적인 예는 택시기사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외화는 물론 동시에 내화까지 벌어들이니 금상첨화이죠. 업무 환경도 북한에선 편한 축에 속하고요. 물건이 곧 재산인 북한, 판매원도 인기입니다. 일반인의 얻기 어려운 물건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인기가 급상승한 또 다른 직업, 절도원. 탈 사람은 많은데 턱없이 부족한 열차. 열차에 타기 위해 뇌물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열차를 타려면 철도원 인맥이 필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북한 여성들의 로망은 평양의 상징인 교통경찰 입니다. 신호등이 부족한 북한에선 아직 교통경찰이 필수인데요, 보통 십자거리라고 불리는 사거리 중심에 서있죠. 지방엔 남자 교통경찰도 흔하지만 평양에선 교통경찰을 여성으로만 뽑습니다. 제복을 입고 절도있게 교통정리하는 모습은 대외적 이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인데요, 가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165cm 이상의 큰 키와 단정한 용모입니다. 뭐 여기까진 그러려니 하는데요, 연예인도 아니고 길거리 캐스팅으로 식당 종업원을 뽑는다는 거 아셨나요? 북한이 운영하는 해외식 식당 종업원 이야기입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미모뿐 아니라 집안이 확실해야 하는데요, 해외 문물을 경험하고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괜찮은 집안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식당에서 춤, 노래 등의 공연이 필수라 예체능 쪽으로 재능까지 있어야 합니다. 다녀오면 몸짓과 말투가 세련돼져서 간부지방과 혼사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신기하네요. 민준, 서준, 서연, 지우.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장명입니다. 딱 들었을 때 부드럽고 예쁜 이미지인데요, 북한은 정반대라는 거 아셨나요? 혁명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강, 혁, 금, 철, 역과 같은 글자를 즐겨 사용하죠. 예를 들면 광철, 혁신, 철호요. 여자는 련, 화, 별 등이 많이 쓰이지만 가장 흔한 건 옥자돌림, 옥분, 옥순, 옥녀, 옥희, 면옥 등입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에선 보기 힘든 축복이, 소금이야 같은 이름도 흔하다고. 사용이 금지된 철자도 있습니다. 옥자, 경자, 영자.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만 북한에서는 자자 돌림을 일제시대의 잔재로 인식해서 절대 금지이죠. 물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름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동네에 정은이가 있으면 위험이 떨어지니까요. 이미 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 어떡하냐고요. 개명 고고. 전국적으로 600명이 넘는 정은이가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했다고. 몇몇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으로 나라의 충성심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무려 9명의 아이를 낳아 무성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다산
전왕 서양월 씨, 헌군의 길에서 결사옹위의 총폭탄이 되라는 뜻으로 아들 다섯은 헌군, 결철, 사철, 옹철, 위철, 셋 딸은 총별, 폭별, 탄별이라고 총폭탄이라니. 아홉째 막내에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네요. 어? 이상할 것도 없는 게요. 북한에선 새 쌍둥이를 낳으면 국가에 보답하는 효자로 키우겠다는 의미로 충성동, 효성동, 총폭탄이라는 라임으로 짓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제일 잘 알려진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대홍이와 홍단이.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산모로부터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정일. 지역명을 따서 아들이면 대홍, 딸이면 홍단으로 하란 건데요. 딸을 낳은 부부는 홍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대홍이 홍단이로 짓는 게 일종의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옛일.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식 이름이 인기를 끈 건데요. 북한 당국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날라리 풍을 바로잡겠다고 엄명을 내린 것.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이름은 출생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겠고요. 출생부에 올라있는 이름까지 개명시켰다고 하네요. 역시 북한에선 이름도 맘대로 못 짓습니다. 북한에선 이름뿐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발소와 미용실을 허가제로 운영해 주민들의 머리를 규제하는데요. 모든 미용실에는 바람직한 머리 형태 도안이 걸려있죠. 일종의 헤어스타일 권장지침으로 허락된 스타일은 남성, 여성 각각 10여개. 여자는 물결형, 보름달형, 날개형, 갈매기형, 포도형 등이 있고요. 연령대에 따라서도 권장하는 머리 스타일과 길이가 있습니다. 머리 모양만 봐도 여성들의 결혼 유무를 대충 알 수 있다고 하죠. 남자는 어떨까요? 파도형, 기러기형, 부채형, 원이 뭐니 해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스타일은 바로 이 사진 핵이머리입니다. 옆과 뒷머리를 짧게 자르고 윗머리만 길게 남기는 건데요. 북한 당국이 장려하는 헤어스타일이지만 주민들이 알아서 잘 따라한다고. 하지만 최근엔 머리를 기를 자유조차 없어질 조짐을 보입니다. 머리가 길면 지능이 낮아진다는 지침을 내린 것. 여성들이 미를 돋군다고 머리를 기르는 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능이 나빠진다며 긴 머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한 거죠. 네, 무려 2020년도에 나온 지침이 맞습니다. 복장 규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북한은 개성보다는 소속감의 수단으로 옷을 생각합니다. 유행에 따른 옷은 철저하게 배격하죠. 북한 유행템 땡빼바지, 스키니진을 규제하기 위해 거리마다 규찰대가 지키고 있다는, 걸렸다가는 벌금을 매기거나 노동단련대에 보내버린다고 하죠. 옷에 영어가 있어도 안됩니다. 영어 글자 위에 천리마 동상 그림을 덧대주는 수선업체도 따로 있다고 하네요. 북한이 괜히 북한인게 아니네요. 평범한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를 살펴볼까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루틴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전후.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초상화 닦기입니다. 북한은 집집마다 역대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가 필수적으로 걸려있는데요. 순찰원이 예고 없이 찾아와 초상화의 먼지를 검열하죠. 이걸 정성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걸레도 아무 걸로나 닦으면 큰일나고요. 초상화 전용 정성걸레가 따로 있습니다. 초상화를 닦은 후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은 강냉이 밥을 주식으로 먹는데요. 2022년도에도 쌀이 귀해서 옥수수로 밥을 지어 먹는다고 하죠. 형편이 좀 나은 집은 소시지 같은 반찬을 곁들이기도 한다고. 출근 시간은 보통 7시에서 7시 반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장 일찍 나온 직원이 초상화를 닦고요. 고래와 비슷한 독보회를 한 후 일을 시작합니다.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점심시간엔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가서 먹고 온 후 짧은 낮잠을 즐깁니다. 2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요. 정시 퇴근은 18시지만요. 일이 마무리돼야 집에 갈 수 있다는. 모든 일이 끝나면 하루를 돌아보는 작업총화 시간을 갖고요. 비로소 퇴근합니다. 전기 공급이 불규칙해서 저녁은 가급적 일찍 먹고요. 이후엔 집안일을 하거나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잠에 들어야 해서 대행시간은 없다시피 하죠. 주말엔 온전히 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토요일엔 생활총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총화란 평가한다는 의미로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자리인데요. 문제는 나 혼자 반성하고 비판하는 것까진 참을만한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억지로 찾아 전에 의무적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활총화의 집중 대상이 되면 연단에 올라가서 단체로 비판당하는데요. 여기서 오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 가장 좋은 점으로 생활총화를 안 해도 된다는 걸 꼽기도 할 정도이죠. 유일하게 맘 편히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 하지만 직장에 잔업이 남아있다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요. 국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엔 차출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음식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 요크르트.